인사하시죠. 네, 우리 호칭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아, 정말로 제가 건강하고 병 없고 행복하면 좋겠어요. 네. 네. 자,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우리는 다 한 식구들인데, 자, 정말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롭고 또 인권이 넘치고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.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저희도 함께 더 훌륭한 나라, 더 발전하는 나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으실 테고 아마 우리 그 세계인들이 또 인정해 주는 게 있어서 자부심 많으실 것 같아요.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, 더 인정받는 나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우리 사모님도 교포 여러분에게 한 말씀. 예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지난해는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드셨는데 저렇게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이 솟아오르시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또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그러면 연습하셨습니까? 조태형이 예.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예.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다 예. 돌아가지고 예. 해외 교포들의 그 염원을 예. 다 담아서 예. 내일 다시 해가 떠오르거든요. 네. 그 해를 예. 우리 후보님께서 받아주실 거죠? 네. 진짜요? 다시 한 번 더 받죠. 네. 신기하네요. 거의 다 떠올랐어요. 보기 어렵네요. 그러니까 예. 네, 눈부셔서 못 보겠네. 그럼 내일 네. 우리 후보께서, 부산에서, 그 전 세계 교민들의 염원이 담긴 태양을 다시 맞아주신 걸로 하고, 오늘, 예, 이 자리는 예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국민 여러분,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우리 국민 여러분, 올해는 정말로 더 행복하고, 더 건강하고,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런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.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호찌민으로 저 해를 네. 앞두고 예. 또 우리 서울 스튜디오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